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멜레온들이 부활을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통 하나만 살짝 열어봅시다. 짜잔. 알들이 좀 많이 죽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썩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색깔이 좀 많이 변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짜잔. 펜서 카멜레온 애기인데 지금 부화한 지 지금 좀밖에 안 됐어요. 돌아다니네요. 자, 이거 알 부화 직전인 친구고, 여기도 지금 부화 중인 친구인데, 카멜레온은 부화하려면 하루 이틀 걸린다네요. 이게 쭈글쭈글해진 것도 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 크레도 부화를 했고, 오, 여기 이쁘다. 와. 여기 뭐 릴리 화이트랑 뭐 핀스트라이프랑 뭐 트라이컬러랑 막 블랙라이트 다 있어요. 와, 콜 진짜 좋다. 핀이 하나도 안 끊겼어요. 진짜 예쁘죠? 지금 부화한 친구들도 지금 꽤 많은데, 지금 우선은 이 친구들만 보여드리고요. 와우, 난항을 달고 나왔네. 자, 근데 이렇게 난항을 달고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난항을 흡수하고 아까 여기 보이는 카멜레온처럼 잘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레스트 게코 알들이고. 근데 개체수는 진짜 많은데 이번 연도에 다 아성체부터 제가 기른 거라 결실은 요번 연도에 많이는 못 봤어요.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너무 이쁜 아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요번에 여기서 갤럭시랑 썬글로우랑 블랙라이트 페텔게코 번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화를 했어요. 지금 알들이 좀 많지는 않은데 또 글레이드로서 갤럭시 한 20마리 정도랑 썬글로우 한 15~16마리 블랙라이트랑 또 번식 또 들어갔거든요. 요번에 짝짓기 또 들어가서 알이 이제 한달 뒤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부화한 친구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갤럭시 분양 X 쳐놨죠. 이거 제가 기르려고 빼놨는데 안녕. 빼놨는데 안녕. 이번에 퀄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까진 것도 너무 많이 까졌고 거의 슈퍼 갤럭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이쁜데 우선은 킵을 해뒀습니다. 앙컷 해칭 온도에서 해칭을 했고요. 탈피는 한 번씩 하고 먹이도 먹었으니까 딱 적당한 사이즈. 그 다음에 썬글로우 부화를 시켰는데 이 친구들은 분양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안녕. 이 친구도 귀엽죠. 얘랑 같이 나왔어요. 같은 어미한테서 나왔는데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전에 부화한 갤럭시들을 저희 알바 친구가 실수로 팔아버려가지고 이 친구도 요번에 부화한 친구. 귀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갤럭시랑 썬글로우를 많이 번식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블레이징 블리자드라는 친구랑 디아블로 블랑코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임페로노 크로스 만다린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선 굉장히 고가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아우 귀여워. 다음에 갤럭시보다 한 단계 높은 슈퍼랩터 친구들이에요. 슈퍼랩터 친구들도 한 10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갤럭시 3호 합사, 2호 합사, 피딩 XX, 피딩 5,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르는 새로 입양을 해서 기르는 우리 썬글로우들 보여드리자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썬글로우랑 갤럭시를 왜 정부로가 그렇게 모으냐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짱 이쁘죠? 요거랑 애기예요, 애기. 일부러 성체를 사오면 늙은 성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갤럭시 썬글로우 모두 다 베이비부터 다시 기르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큰 애들도 있어요. 큰 애들도 되게 이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어디 갔어? 아, 얘 합사했구나, 수컷이랑. 얘도 합사했구나, 수컷이랑. 이 수컷들은 짝짓기 하려고 다 원정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썬글로우. 와, 이 친구는 지금 탈피하려고 하네요. 저기 뒤에 핏자국. 저 핏자국은 수컷이 짝짓기를 할때 잘못해서 생식기를 잘못 쓰면은 저렇게 피가 나곤 합니다. 그래도 금방 피가 멈추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와, 얘네 이 친구는 조금 말랐다. 슈퍼베리나 장기능 개선제를 먹여야 돼요. 꼬리가 말린 친구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와, 이쁘죠? 이 친구들도 이쁜데 요번에 산란 직전인 블랙라이트가 있는데, 이 블랙라이트도 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란 직전인 친구들의 배 상태는, 짜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배에 알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알이 보이죠? 방금 보였죠? 네, 그게 알이에요. 자, 이게 알입니다. 네, 알 보이시죠? 이게 블랙라이트 배라 넣었을 때 모습이고, 썬글로우나 갤럭시도 비슷비슷해요. 퀄은 약간 중상? 중상위? 중급? 하여튼 중상위권은 될 거예요. 아마 상급은 거의 패터니스에서, A+급은 거의 패터니스급에서도 훨씬 더 패터니스. 아, 이 친구는 약간 중급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도 배에 지금 알이 많아요. 알을 며칠 내로 날것 같은데. 야, 여기도 알이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번식을 할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세요. 알 배란이 어떻게 오나요? 산란 어떻게 하나요? 등등. 네, 엄청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배에 알이 있으면 짝짓기를 시키면 되고요. 산란을 하면, 인큐베이터 옮겨놓으면 부화도 하고 그래요. 누가 꼬리를 털었는데? 아, 여기 또 합사장이네요, 여기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다 짝짓기랑 번식을 불을 켜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쳐다보는 거 봐. 이쁘죠? 이번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합사했다는 애들 있죠? 합사 종류. 갤럭시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코까짐이 막 그렇게 높거나 퀄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배란이 하나같이 다 와가지고 다 붙인 상태예요. 조금 사이즈는 좀 적지만, 우리 브리더분들이 말하기로는 이 정도 사이즈 때부터 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잘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 사이즈인 60g부터 여러분들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배 알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친구들이 다 배란이 온 거예요. 아까 위에 친구들도 배란이 왔었는데 잘안 보이네요. 자, 귀엽죠? 갤럭시 썬글로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고, 요번에 어린이날 때 랜덤 오프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이벤트예요. 큰 이벤트. 짜잔.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착한 분양가에 입양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아이고, 귀여워. 오. 귀엽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제 자랑이에요. 제가 번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지금은 개체가 아직은 개체 수가 갤럭시 선글로우만 모으다 보니까 아직 꽉은 안 찼어요. 꽉은 안 찼는데 조만간 꽉찰 예정이고. 자, 여기 크레스트 게코 지금 한 6, 70마리 있는데 이번에 15마리에서 20마리 더 보니까 한 80마리 정도로 제가 번식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컬이 좋은 친구들이라 올해는 조금 미숙하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한 1000개에서 1500개 알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자랑 아닌 자랑. 여러분들 어린이날 행사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안녕.